노후 자금도 확보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집일 경우, 대도시에 있는 걸 처분해서 아주 작은 중소나 뭐 이런 시골로 옮겼을 때 차익이 생기잖아요. 대신 그런 데 옮기는데 그냥 아파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네. 야, 나 서울 살았는데 네. 저기 뭐 강원도 어디 아파트 이건 좀 그러니까 대신 나 강원도 가는데 집은 단독주택이야. 그래서 선택지가 뭐냐? 출산율을 높이려면 돈 없어도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미래에 잘 커서 뭐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해결되지 않고 애 낳으면 300, 500 이런 소리만 하면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뭐 애 낳으면 3억, 5억도 아니고. 네, 이 트렌드 분석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2023년 이제 네. 거의 뭐 다 지나갔잖아요. 그쵸.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뭐 문화적으로 봤을 때 뭐 가장 부각을 받았다 뭐 이런 어떤 트렌드가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올 한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하자면 과시적 비소비가 있었을 거예요. 아, 과시적 비소비. 네. 이게 뭔가 좀 약간 어감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안 맞죠?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살면서 과시는 무조건 소비였거든요. 네. 근데 비소비를 어떻게 과시할 수 있을까? 네. 그 전까지는 내가 과시를 위해서 이것저것 샀는데 과시할 돈은 좀 없어요. 근데 과시의 욕망은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지출 챌린지나 뭐 거지방 같은 거죠. 이게 진짜 거지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봤다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챌린지는 대부분 놀이잖아요. 놀이는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는 40, 50대 이상들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풍요의 세상에 태어난 20, 30대들은 이게 놀이가 되는데 네. 결핍과 가난의 시대를 지나왔던 40, 50대들은 이런 거 친구한테 나 한 푼도 이러면 진짜 망한 줄 알아요. 그래서 놀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놀이를 처음 해봤어요. 살면서. 처음 했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도 생겼고 아 욕망의 행태가 조금 변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리는 또 하나의 비소비가요. 고기를 안 먹거나 플라스틱을 안 쓰거나 네. 신상품을 안 쓰거나 다 비소비죠. 소비의 관점으로 보자면 네. 고기가 맛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환경, 윤리 이 관점 때문에 돈이 있어도 하는 비소비죠. 사회적 가치 때문에 태도를 바꾼 거니까 이미 부자들 사이에선 이런 소비 행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의 비소비가 2023년에 양쪽으로 다 커졌어요. 그래서 이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비소비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나 혼자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린다. 이게 약간 좀 23년의 특성이었겠네요. 누군가한테 뭐 또 드러내면서 안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보통 기업들이 소비를 해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하죠. 네. 빌려주는 거. 네. 수선하는 거. 네. 이건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시장이 바뀌었어요. 명품 브랜드나 백화점에서 중고 팔거나 빌려주거나 중고 거래시켜주거나 네. 고치거나 이런 걸 비즈니스로 지금 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이 된 거거든요. 네.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런 건 돈도 안 되는 거고 중고 해봤자 돈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중고 시장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계속 따라와야 되는 이유가 네. 옛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명품 브랜드가 중고 사업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명품 브랜드가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아니 있던 재고도 태워버리는 판에 그러니까요. 무슨 중고 사업이야.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재고 있는 거 막 불태웠다고. 옛날에 그랬죠. 네. 근데 왜 그들이 중고 사업을 하느냐. 중고가 더 이상 절약 이 관점이 아니어서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은 중고가 절약이죠. 네. 새 거 사는 것보다 중고가 더 싼 거니까. 네. 근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가령 가방이 필요한데 가죽 가방 새 걸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가 우선 죽어야 되겠죠. 소만 네. 죽습니까? 그 가죽을 가공하는 단계에 굉장히 화학물질 많이 들어가요. 네. 물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오염비용이 엄청 커지겠죠. 네. 근데 새 걸 사지 않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헌 거 중고를 샀다고 쳐보세요. 소 이번에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화학물질 안 써도 되고 이걸 사회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의 물건들도 집에 처박혀 있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걸 네. 럭셔리 브랜드가 갖고 와 우리한테. 네. 그럼 우리가 새 거 살 때 좀 깎아주는 쿠폰 좀 줄게. 그렇게 수거한 걸 새 거 만드는 공장에서 다시 가공해서 다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거죠. 네. 엄밀히 따지면 중고인데 네. 중고의 가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 포르쉐나 벤츠가 인증 중고차 사업하잖아요. 네.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사업이잖아요. 싸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 새 걸 팔 때도 돈 벌고 헌 걸 팔 때도 돈 벌고 쌍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중고차 업자들이 그 사업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포르쉐를 팔아도 포르쉐 본사에다가 1원 한 장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면서 양쪽에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재밌는 게 벤츠의 인증 중고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벤츠의 럭셔리 라인들이 가장 많이 팔려요. 새 걸 살 때보다 물론 조금 싸긴 하겠죠. 네. 그걸 싼 걸 산다고 사는 게 아닌 건 거죠. 꽤 많이 비싼 네. 억대 이상을 사는 거예요 중고는. 네, 네, 네. 그래서 소비의 가치 기준이 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중고하면 절약 그걸로 뭔 돈 되겠어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 사람. 아, 저는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약간 중고하면 조금 싼 거 이런 건데 약간 친환경 약간 이런 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 관점에다가 희소성이 붙는 거죠. 중고 옛날 것들. 네. 그 자동차도 30년 40년 된 포르쉐나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사지도 못할 만큼 비싸요. 새 거 한 10대째도 못 살 만큼 네네. 비싸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낡은 중고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비싼 물건인데. 그렇죠. 네네. 시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된 시계가 한 200억쯤 거래된 게 있는데 손목시계 하나가 중고예요 그거. 몇십 년 전 옛날 거 유명한 사람이 찾던 시계니까 그 제품에 신상품도 있어요. 요즘 나오는 라인. 그거 한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가치의 변화가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비의 태도나 사회적 방향성의 변화에 따라서도 뭐가 돈이 된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가 생기고. 네. 그래서 이걸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오히려 중고라는 거에 대해서 중고는 그대로 중고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제 바뀌면서 그쵸. 이게 완전 가치의 변화가 생기고 그쵸. 있다. 그래서 중고라는 네. 말에 싸다 이렇게 떠올지 말고 이제는 절약 네. 싸다 이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 희소성 이렇게 보는 게 새로운 시장 변화를 읽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럼 이게 24년에도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머니 트렌드에서도 중고 얘기를 좀 다뤘는데 네. 중고 시장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중고 시장이 패션 중고 시장. 옷 같은 거. 옷. 네. 이것도 나이 든 사람들 아니 옷을 어떻게 남이 입던 걸 입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다 명품이나 럭셔리 브랜드의 네. 제품들이에요. 그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네. 아마 샤넬 가방을 가령 사는데 네. 당근마켓에서는 못 사겠죠. 아 이게 또 짝퉁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샤넬 매장에서 중고를 팔면 어때요? 그럼 사죠. 100% 믿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아니, 아까 그 자동차도 포르쉐 인증 이렇게 하면은 왠지 그 좀 마음이 좀 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비싸요, 인증이. 네. 근데도 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패션 쪽에서 가장 뜨는 시장이 그 시장이에요, 지금. 향후에 성장성이 제일 좋아서 네. 네. 만약에 나는 패션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패션 쪽에 뭘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중고 쪽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는 게 지금 제일 좋아요. 고가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중고를 인증해 주겠다. 이러면은 확실히 좀 그 신뢰도가 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대신 가는군요. 중고를 파는 일반 업자들은 이제 사라지겠죠. 아, 그렇겠죠. 옛날에는 그 브랜드가 그거 안 했으니까 개별 업자들, 영세 업자들이 그런 걸로 했다면 이 판이 바뀌는 거죠. 국내에서 자동차도 네. 자동차 중고를 현대 기아차가 안 했잖아요. 네,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본격적인 신호는 내년부터 던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자동차 중에서 현대 기아가 한 85%쯤 될 거예요. 그럼 중고도 걔들이 제일 많겠죠. 그러겠죠. 그럼 걔들이 인증 중고를 하는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전체 중고차 시장이 30조가량 되는데요. 네. 한 20몇 조가 다 현대차일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일정 비율을 조금 조금 먹어가겠죠. 그리고 중고 시장에 아마 벤츠나 포르쉐를 중고를 사는 사람들도 싸다고 해서 그걸 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구하기 힘든 걸 샀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차를 꾸미는데도 더 신경 쓴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애프터마켓 시장이 더 커지겠죠. 네. 그러면 올드카 시장도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중고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점점점 커져나가면 아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게 바뀔 거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계 시장. 네. 시계도 중고 시장에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시계 시장, 그다음에 오디오 시장. 세월의 때가 묻어도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종류들이. 네. 그런 쪽 시장이 대부분 부자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들이 대부분 중고에서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고 말고 또 24년에 뭔가 또 좀 새로운 트렌드 뭐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24년에 뭐 우리 머니 트렌드 책에서도 네. 제가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 대한 태도거든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치가 네. 아 이거 사서 얼마에 돼 팔까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면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선 돼 팔까 이거 하는 것보다 내 삶의 공간을 좀 확장시킬까 이 고민이 사실 많아요. 네. 아파트도 하나 있고 이왕이면 저기 산 아니면 바다 쪽에 뭐 단독주택 하나 좀 갖고 싶어 네. 이런 사람 수요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수요들 때문에 작년 올해 뭐 네. 해서 경기도 인근에 뭐 광주 뭐 이쪽에서 단독주택 엄청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팔리는 거죠. 엄청 네. 많이 했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시장이 엎어지긴 할 텐데. 타운하우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랬던 배경이 뭐냐. 우리가 아파트에 너무 오래 살았어요. 적어도 40대 정도들은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제일 만도해요. 트렌드에서 가장 적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를 모두가 소비하거나 내가 막 끝까지 너무 우려먹었다 싶으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딴 데로 넘어가야 돼. 30, 40대들은 처음 태어나는 걸 아파트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단독에 대한 욕망이 생겨요. 우리는 안 해본 거에 대한 욕망이 자꾸 생기거든요. 거기다가 은퇴하는 사람들.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문제 없이 살고 싶은 데다가 집 두 개씩 사놓고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진 않죠. 노후 자금도 확보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집일 경우 경제활동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집을 잘 처분하면 대도시에 있는 걸 처분해서 아주 작은 중소나 뭐 이런 시골로 옮겼을 때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차액만큼을 자기 노후 자금에 더 보태고 대신 그런 데 옮기는데 그냥 아파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네. 야, 나 서울 살았는데 네. 저기 뭐 강원도 어디 아파트 이건 좀 그러니까 대신 나 강원도 가는데 집은 단독주택이야. 그러면 서울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겠죠 그게. 네. 차액이 좀 남을 텐데 네. 단독을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잘 지르면 짓다가 이거 그렇죠.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뭐냐 모듈 주택. 모듈. 네. 조립식 주택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조립주택이 옛날 조립식은 되게 촌스러웠어요. 그냥 기능적만 있고 이쁘지 않았다면 요즘 이거 굉장히 잘 만들어놔가지고 공장에서 기본적인 뭐 벽체 같은 걸 만들어서 갖고 와서 하는 거니까 작업이 빨리 되는 거죠. 네. 집 하나 짓는데 얼마 안 걸려요. 뭐 한두 달 걸리는 것도 몇 달 안에 끝납니다. 네. 이게 왜 좋으냐. 최근 한 2년 새 우리나라에서 건축비가 폭등을 했잖아요. 아, 그럼요. 한 두 배씩 올라가고 네,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이 엎어지거나 싸우거나 난리도 아닌데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왜냐. 한 번 오른 건축비는 죽어도 안 떨어져요. 뭐든지 이게 그쵸? 한번 올라가면. 한번 올리기가 무서운 거지 올라가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모듈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딱 정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가격에 대한 증가 변수도 안 생기고 거기다 빨리 지을 수 있고 모듈 주택 중에서 2023년 상반기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LG전자가 봄에 들어오고 삼성전자 최근에 들어왔어요. 오. LG 삼성이 왜 자꾸 들어오냐. 가전제품을 쭉 둘러싸놓고 지붕을 씌우면 집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가전제품이 빌트인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가전회사들이 미래 시장으로 계속 꼽았던 게 집이었거든요. 이 집 시장은 일본에서는 그 무인양품. 무인양품이 한 5, 6년 전인가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짜리 집. 네. 작아요. 되게. 근데 그런 걸 가족이 살 수는 없고 세컨드하우스로 쓰는 용도. 마찬가지 LG나 삼성도 그런 용도예요. 내가 집은 따로 있고 가끔 가서 쉬는 일종의 별장 별채 같은데 보통 몇 천만 원이에요 다 그게. 그럼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한 거지. 네. 집을 하나도 가지는데 뭐 수억도 아니고 몇천 정도면. 그리고 그들 말고도 아파트 짓는 GS 자이. 네. 자이 짓는 GS가 들어와서 자이가이스라고 모듈주택 사업하는 회사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지금 나온 걸 보면 평당 한 6, 700 정도 건축비가 네. 6, 700이니까 30평 지으면 2억으로 떨어지는 건 옳죠. 네. 단독주택 30평 꽤 괜찮아요. 뭐 땅은 별도 사야 되는 네, 거지만 네. 단독주택의 뒤에 뭐 수영장도 파놓고 이렇게 하면 2억대 중반으로 꽤 근사한 집도 갈 수 있고 난 그만큼 큰 거 필요 없고 20평대 하면 1억 중반대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집을 뭐 가령 뭐 10m 팔았다. 네. 그러면 강원도 저기에 땅 좀 싼 거 구해가지고 집으로 한 2억 찍고 차익이 생기겠죠. 그럼 여유 자금이 그쵸. 꽤 생기겠죠. 지금 서울에 뭐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이 사람들 숫자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60년대생 네. 그리고 70년 초반생까지 얼추 합치면 1000만 다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살 필요도 없죠. 이 중에서 1000만에서 1%만 사도 10만이에요. 네. 그냥 흘려볼 돈이 아닌 거예요. 네, 사이즈가. 네. 1%만 반응을 해도. 근데 이걸 반응을 더 많이 시키면 상황이 더 많이 바뀌겠죠. 아,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좀 디자인이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공장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나 보죠. 옛날에는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네. 뭐 멋지게 만들 수도 없었고 디자인 개발도 못 했었고 근데 지금 뛰어든 대기업들은 그 문제는 다 풀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뭔가면 나이는 그만큼 없어도 네. 30, 40대인데 네. 돈을 잘 벌어요. 네. 그럼 삶의 공간 확장으로 집이 더 필요하겠죠.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이냐 집 두 개면 세금이 얼마냐 따지는 건 거지 돈 많은데 그게 왜 걱정이에요. 서울에도 아파트가 있고
저기 경치도들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돈이 정말 많으면 거기에도 한 10억 쥐어서 뭘 드릴 텐데,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모듈도 선택할 수 있겠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너무 돈 많이 쓸 수는 없어도 몇 억쯤이야 쓸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렌드가 나오면 그 트렌드를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트렌드 책 보다가 어? 난 이거 소화 못해 자꾸 넘기는데, 본인이 소화할 궁리를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소화할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를 따져봐야 돼요. 본인이나 본인 옆집 아저씨는 이거 못 사도, 아, 저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몇십만 명은 반응하겠네? 그럼 그걸 가지고 시장 사이즈를 봐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인구가 5천만이니까 이 중에서 1%만 해도 50만 명이고 그럼요. 0.1%만 해도 사실 5만 명이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신사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 대상으로 무언가 뭐 컨설팅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할 게 많죠. 할 게 많은 거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뭐 되겠어 하고 이제 넘기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좀 손해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돈은 국리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국리는 100만 1000만 번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100%의 뭔가 확답이 된 거에 뛰어들면 다 너무 늦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20% 30% 올라갈 때일수록 점점점 먹을 게 쪽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듈 주택이 시작된 지는 꽤 됐죠. 꽤 됐는데 그동안 계속 시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 뭐 아까 은퇴하는 사람들, 그다음 소득도 늘어났고 삶의 공간 바꾸는 거에 관심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시기가 좀 된 거예요. 참고로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는 미국, 미국의 전체 주택 중에서 모듈 주택으로 지은 게 거의 천만 채쯤 됩니다. 우리가 거의 없어서 그렇지. 네. 그리고 그 모듈 주택 뭐 저기 막 구석대기 막 이상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네. 꽤 번듯하게 잘 지어요. 겉으로 봐서 저게 모듈인지 아니면 건축 방식으로 지은 건지 구별 못하는 집도 되게 많아요. 아주 특이하게 지을 거 아니고서야 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몇 개 형태에서 보통 선택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구분도 안 되는 거 되게 많고 실내 되게 잘 꾸미면 되는 건 거고, 일본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5만 채 정도 모듈로 지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지우죠.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만 보고 끝날 시장이 아니고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일 테니까, 그래서 이미 발 빠른 친구들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싼 땅 구해가지고 집 지어놓고 분양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건축 방식으로 지으면 꽤 비싸죠. 모듈 주택으로 해놓고 분양을 하면 세컨드 하우스를 그러네요. 저기 강원도 쪽에 분양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팔았던 세컨드 하우스에 비해서 훨씬 싼 거죠. 네. 가격대가. 네. 그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바라보는 관점도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걸 먼저 전제로 둬야 되고, 집을 재산으로만 본다는 것도 이미 지우셔야 되고, 집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부자일수록 집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냐의 국리보다 집을 통해서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확장시킬 거냐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내가 또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그쵸. 사실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는 이런 모듈 주택으로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그쵸. 뛰어드니까. 이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열리는 중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이 바뀌면 네. 집만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주는 세트예요. 네. 집을 세컨드하우스를 만약에 서울이 아니고 외곽에 뒀다? 그럼 차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차도 바뀌어야 되지만 먹거리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될 거고, 외곽으로 가는데 뭐 텃밭도 키워볼 사람도 생길 거고, 농사에 대한 뭔가 관심 가져서 뭐 주말 농장 가진 사람 생길 수 있고, 삶의 태도가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 트럭 같은 것도 그렇죠.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에게 집만 팔았다면 네. 이제 다른 그 다음 타자들이 팔 게 많아지는 거죠, 자꾸. 이렇게 파생시키면 굉장히 시장이 많죠. 그러네요. 뭔가 그 농기구 같은 것들 좀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멘탈 헬스케어 이런 게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급증하게 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뭐랄까 이제 한 시대의 어떤 트렌드처럼 되게 된 건가요, 이게? 우선 우리가 좀 잘 사라졌어요. 잘 사라져서. 네. 우리가 사람들이 소득이나 경제 여력이 적을 때는 병원은 피나거나 깨지거나 부러질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고 그냥. 네. 가장 마지막 선에 있는 게 정신건강이에요. 아, 그렇지. 정신건강은 네. 눈에 안 보이고, 야 그냥 네가 좀 참으면 되지 뭐 이런 거구나. 아니, 그렇죠. 야 그냥 운동 좀 해서 풀어 이런 얘기.
이런 돼지산 소리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말이 먹히는 시대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네.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여력도 높아졌고 아, 그 정도 비용은 내가 낼 수 있어. 거기다가 점점 혼자 많이 살고 거기다가 점점 자녀도 하나밖에 없고 네. 자녀가 여럿이거나 뭐 대가족일 때는 누구 하나 그래도 다 일일이 신경 못 쓰고 돈도 다 못 쓰죠. 그런데 네. 신경 쓸 대상이 확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학령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학령인구도 줄겠죠. 당연히. 그런데 네. 사교육시장은 커졌잖아요. 네. 한 명에게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런 쓸 여력이나 태도가 바뀐 것이기도 하고 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뭐 돈 줘서 병원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선진국이 되어 간다는 건요. 선진국이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갈등도 생기고 뭐 층간소 별거 다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울하기도 하고 막 갈등도 많이 겪고 이런 것들을 방치를 하고 각자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면 아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였어. 야, 네가 이렇게 괴로운 게 네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조금 못났다 이 관점으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 치료의 문제구나. 병원만 가면 되는 문제를 이거 내가 왜 끙끙 앓고. 근데 과거에는 정신적으로 그러면 야, 네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봤잖아요. 하긴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병원을 갔어야 됐던 건데. 맞아요. 네. 그때는 그냥 다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쵸. 말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이 과정을 겪은 선진국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그들도 과정을 다 거쳤어요. 결혼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결혼 많이 안 하죠. 네. 유럽. 은 결혼 많이 할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안 해요. 아 결혼은 안 하죠. 네. 그들은 동거는 하죠. 네. 결혼은 안 해요. 네. 애들은 그들이 더 많이 낳죠. 출산율은 우리보다 유럽이 보통 한 1.45 네. 뭐쯤 되니까 우리가 한 0.7까지 왔으니까 네. 걔들은 왜 높을까요 출산율이? 결혼도 우리보다 안 하는데. 결혼 안 해도 아이 낳는 건 상관없는 문화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동거로 낳은 아이도 사회적 차별이 전혀 없고 뭐 사회적 보장이 똑같이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선 유럽에선 총리나 대통령 된 사람 중에서도 동거만 한 사람들도 있어요. 동거만 해서 애 셋 낳은 사람도 있고 대통령인데 현재 동거 중인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그런 사람 출마도 못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의 문제예요. 그들도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6, 70년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예요. 왜? 결혼? 아니 우리가 좋아서 내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계획하고 하는데 왜 이걸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왜 법으로 도장을 받아야 되지? 우리의 관계의 성인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은 빼고 우리끼리 책임지고 잘해볼게. 이런 문화가 형성 자꾸 된다 이거죠. 제도가 없어도 보통 법 없이 살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이 없어도 사회가 잘 지켜지는 것들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죠. 점점점 선진국이 돼가는 그런 건 거죠. 후진국으로 갈수록 법도 안 지키는 애들인 거고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자꾸 생겨왔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동거 뭐 결혼 상관없이 사회가 상륙하는 걸 양육을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노키즈존이 존재하고 한쪽에서는 출산율이 낮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애가 떠들면 먹으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나요. 그래서 우리도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게 우리고 네.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일본하고 한국이 공통점이 뭐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애를 낳으면 혼외 출생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겨요. 상당히 좀 뭐라고 그쵸. 하는 나라죠. 그쵸. 네. 그래서 혼외 출생 비율이 극도로 낮고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해요. 근데 유럽에선 보통 전체 태어난 아이 중에 절반 정도의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한 거니까 우리 기준으로 혼외 출생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요즘 시점으로 안 와서 그런 걸까요? 그들이 이상한 걸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 좀 약간 구시대적인 구시대적이에요.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미국도 혼외 출생 비율이 한 35, 40쯤 돼요. 우리는 뭐 1, 뭐 2, 뭐 네. 아주 미미한 숫자. 네. 그래서 어떤 사회 제도를 바꾸면 그 시대에 맞는 관점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사람도 만약에 살이 찌면 거기에 맞춰서 옷을 다 새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옷만 사겠어요. 스타일도 다 바꿔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살은 쪘는데 옛날 옷만 계속 주구장창 입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제도의 변화 이런 트렌드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는 건 사실은 뭐 정책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뭐 일반 개개인도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이 출산율은 결국에는 혼외 자식을 인정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는데, 그렇죠? 이 앞에 거대한 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이를 낳으려면 그러면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겠죠?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점점점 경제적으로 풍요해질수록 결혼율이 줄어요. 네. 결혼은 내가 혼자 못 살겠으니 같이 협동으로 사는 거죠, 결혼이. 근데 나 혼자 충분히 잘 사는데 뭐하러 협동을 해요? 누굴 그러네요. 좋아하면 연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까이 살고 싶다, 옆집에 살면 되는 건 거지. 네. 이걸 법적으로 묶을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까지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왕래하는 사람들,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집은 같이 안 살고 동거도 아니지만 엄밀히 그런 사람 사이에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케어할 수 있고 사회적 태도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될 때나 출산율이 회복이 가능한 건 건데 우리는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출산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자꾸 하나 나오면 300주고 둘 나오면 500주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출산율 떨어지는 것 때문에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얘기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인구수가 줄어들면 뭔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애들을 위해서 사회가 투자하는 게 맞죠. 엄마 아빠가 돈 안 돼도 네. 사회가 투자하는 거죠. 네. 대부분 선진국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건 대부분 그 이유예요. 사회가 키우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 구조가 더 강화될 뿐이지 이게 와야 되지 않을 거예요.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애를 낳는다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는 괜찮게 살아도 내 아이의 미래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불안감 생기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나의 자식을 낳아서 도대체 얘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할지 자신이 없다. 그쵸.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출산이 괜찮아요. 부자들의 출산이 꽤 괜찮다니까요. 네. 가난할수록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거고 출산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좀 속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사회적 관점으로 보자면. 아, 애도 돈 없으면 못 낳고 이런 거니까. 네. 출산율을 높이려면 돈 없어도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미래에 잘 커서 뭐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깨진 지가 꽤 됐어요, 우리가. 네.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고 애 낳으면 300, 500 이런 소리만 하면 어떤 사람이 알겠어요. 뭐 애 낳으면 3억, 5억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난 수십 년간 풀었잖아요. 정부의 뭐 나름 엘리트들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풀었는데도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답이. 원래 풀 수 없는 답이거나 아니면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헛짓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헛짓도 많이 했고 풀기도 네. 어려운 숙제 이게. 왜냐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가진 거에다가 남녀 차별도 좀 있는 사회고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에 대한 태도 20대의 결혼 태도에서 결혼을 원한다 남자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여자보다 네. 특히나 10대 결혼을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애 낳아야 돼 이런 태도에 대한 조사를 10대에서 하면 90% 정도 애 없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한 80% 넘어가고 그래요 요즘 애들이 지금 애들 벌써 그렇게 그럼요. 결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군요 걔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가까이서 결혼한 사람을 누굴 보겠어요? 엄마 아빠를 본 거죠. 네. 엄마 아빠 봤더니 야 별거 없구나 이거 맨날 싸우고 돈 타령만 하고 이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구나의 인식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본을 이상하게 보여놔가지고 풀기 쉽지 않은 건가 봐요.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게 참 암울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경제활동 인구가 무조건 많다고 그 나라의 국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 뭐 공장에서 조립만 시킬 거예요, 애들. 아, 그것도 아니죠. 그런 거 시킬 거면 머릿수가 중요하죠. 그런데 네. 지금 시대는 유능한 친구 하나가 한 만 명 목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애를 키워야 돼요. 인구가 줄어드는 걸 해결 못하겠다, 우리가. 줄어드는 걸 계속 감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있는 인구 어린 친구들을 성장시키는 방식에서 무조건 취직만 해 이 방식이 아니고 사업을 해, 뭐 스타트업 잘해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돼. 전 세계 부자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9명이 창업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테크기업 창업한 사람들이에요. 네. 다 세상은 창업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취직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건 없어요. 아, 그렇죠. 뭐 의사 돼봤자 못 바꿔요. 네. 근데 우리는 공부 잘하면 다 의사하고요. 그 다음으로 잘하면 다 취직만 하고요. 네.
그러니까 창업할 때 최고 엘리트가 가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근데 미국은 최고의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떼돈을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일자리도 만들겠죠. 우리는 그런 애를 키울 국리를 안 하고 직장인 키울 국리만 자꾸 해서 그런지 머릿수 모자란 걱정을 자꾸 하는데 사실 인구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구수 뭐 많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공부를 못해서 죽어도 서울대 못 가는 애한테 열심히 해 서울대 가야 돼 이거 100만 번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한테 그냥 너는 카센터로 우리 가보자 이렇게 해서 노선을 바꿔줘야죠. 요번에 그 기사 보니까 그 지방대 뭐 수시가 뭐 다 미달라고 지금 뭐 아예 뭐 좀 뭐 전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뭐 어떤 뭐 대학 학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트렌드가 막 완전히 막 바뀔 것 같은데 또 이 교육 시장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학령 인구가 적어서 학생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쓸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가 너무 많아요. 학교가 대폭 정리가 돼야 돼요. 네. 대학을 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네. 그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데 우리는 네. 졸업장 종이 한 장 보고 다 갔단 말이에요. 하긴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낭비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짓을 계속하느냐. 이걸 계속했을 때 누가 가장 득보겠어요. 그 이사장? 뭐 그 대학이 교수? 득보겠죠. 대학은 비즈니스잖아요. 네. 대학이 득보고 사교육시장이 득보겠죠. 네. 걔들은 수십조짜리 득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속상한 게 돈 내는 사람이 소비자잖아요. 네. 학생이 돈을 내요. 학생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네. 근데 교육에서 학생이 제일 우선시 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을 제일 우선시 한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성장하는 산업을 더 육성하는 데 투자도 하고 그런 교수 더 데리고 오고 최신에 배운 교수 라인업 자꾸 짜놓고 옛날에 배운 거 쓸데없는 교수 자꾸 자르고 네.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들어온 교수들이 이미 털을 다 잡고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새로운 전공 못 받으려고 버티기고 있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학교에 그냥 이런 물정도 모른 채로 저기만 가면 우리 애가 잘 될 것 같다고 이거 믿는 것 자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입사할 때 학위가 변별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학교 나왔냐 뭐 4년제 이 자체를 아예 안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뽑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버드는 될 수 있어도 얘가 하버드니까 보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플도 그렇고 빅테크를 대우면 그 방향으로 갔어요. 네. 요즘 테크 쪽에서는 고등학생들 똘똘한 고등학생 많잖아요. 네. 고등학생이 프로그램 하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 채용하는데 학력 기준 안 보고 채용을 했더니 고의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네,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그다지 쓸데없는 게 꽤 많거든요, 사실은. 선생들 밥벌이 해주기 위한 공간도 여전히 많고.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교육이라는 비즈니스를 봐서 여러분이 학교에 붙어 있는 측이다, 본인이. 그러면 학생들이 아직 손해보든 말든 이 기조가 가는 게 좋고. 이게 사실 남의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 얘기다. 이러면 학교에 엎어지건 말건 이게 뭔 상관이야. 내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학교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한 걸까요? 더 각을 세우고 그런 신경 써야 될 거잖아요. 이 양단의 싸움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제. 누가 엎어지겠죠? 엎어지는데 누가 엎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교육시장이 엎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학이 금방 엎어질 것 같은데요. 그쵸?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네. 저항을 잘해요. 네. 기존 세력들이 저항을 잘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20년까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누가 손해보느냐. 그 기간 동안 입학하는 친구들이 손해를 엄청 볼 수도 있어요. 저 학교가 말로는 엄청 비전 있다고 얘기하고 이걸 하면 나중에 취업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산업이 요즘 뜨고 있고 5년 뒤에는 뭐가 더 뜰 거고 10년 뒤에는 뭐가 더 뜰 거고 트렌드도 뭐 부동산 뭐 주식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기술의 방향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대학이 막 줄어들고 막 이런 와중에 오히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인당 사교육비는 막 더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죠. 뭐 엄마든 뭐 아빠든 뭐 학부모들은 지금 오히려 우리 애를 지금 의대를 보내야 된다 해서 지금 막 더 지금 막 가열차게 아이들을 막 몰아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상황은 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네. 비전이 없어서 생긴 일이에요. 비전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의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농담처럼 서울대 의대에서 네. 농담처럼 야, 이 중에서 꼴찌에도 연봉 3억이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떤 직업이 직업 되자마자 제일 못하는데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딴 데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별 직업들 연봉 순위를 따져보면 다
다 의사예요. 의사 과만 다르지 다 의사가 한 10몇 개 와요 순서가. 네. 그 중간에 갑자기 탁 끼어든 의사가 아닌 게 누구냐? 대학 총장. 대학 총장이 뭐 신입생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이가 있는데. 대기업 임원 아니잖아요 이런 게. 네. 근데 여기 의사 이거는 그냥 취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속상한 게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 자연계에서 1등하면 물리학과 뭐 컴퓨터공학 이런 데 갔어요. 네. 공대를 다 갔어요.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서울대 중에서도 다 과가 다른 서울대죠. 뭐 공대 의대 거기 들어가 있고 2000년대 넘어서 어떻게 됐냐. 1등 서울대 의대 2등 연세대 의대 3등 다 의대예요 그냥. 네. 이게 20년째 그래요 지금. 그러니 왜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냐. 최상층이 있는 거기에 다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지금. 다 그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과외든 할 수밖에 없는 건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불안한 걸 자꾸 눈치채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사교육 엄청 해서 대학을 갔다가 쳐보세요. 그러면 사교육에 뭐 한 몇 년간 쓰다보던 그 공부 대학에서는 쓸데없잖아요. 네. 그냥 날리는 거예요. 네. 그 문을 따는 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10년 쓴 거예요. 그렇죠. 금고 따는 데 한 3억 쓰고 금고 열었더니 안에 5천만 원 있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나마 이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돈을 들이고도 딸만 해요. 네. 나중에 살면서 더 많이 벌 거니까. 근데 이 정도의 돈을 들였는데 저 금고 따지도 못하고 근처까지 못한 애가 보통 90%잖아요. 네. 이 사회적 손실이 엄청 크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탈출했어요. 부모들 중에서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서울대를 포기한 지 꽤 됐어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는 글렀고 네. 우리나라에서 1등해봤자 소용없고 미국으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네. 유학 가서 문제를 풀어요. 옛날에는 유학 보내면 유학에서 학위 받고 한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목이 힘주고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네. 지금은 유학 보내면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페이팔 만든 사람들 중에 공동 창업자 중에 피터 틸이라고 있잖아요. 네. 피터 틸이 좋은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면 장학금 줘요. 이 똑똑한 친구가 이 중요한 판에 뭘 학교에 붙어 있어? 너 네. 중퇴하고 창업을 해? 그러면 그게 2억인가 우리 돈으로 한 3억 좀 줄 거예요. 네. 창업해봐. 학교? 학교는 기다려서 언제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학교 다니다가 뭐 휴학 계속하고 나중에 되면 재적되는 거 아닌가? 재적되겠죠. 하지만 본인이 마크 주커버그 돼보세요. 아 그러면 안 재적돼도 나중에 학교에서 살려줘요. 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옛날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겠죠. 한번 재적은 끝이었겠죠. 네. 중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한창 머리 잘 굴러가고 한창 기회를 본 사람은 그거 공부하느라고 2년 뭐 몇 년 더 기다릴 바에야 당장 뛰어들어서 실패하면 또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기회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미래는 더 괜찮아지겠죠.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많아야지 인구가 줄어도 그런 애 중에서 뭔가 산업을 키우는 애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드는 생각은 뭔가 우리나라의 뭔가 대변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교육 문제거든요. 모든 출발이 네. 교육 문제인데 이 교육 문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네. 뭐 돈이잖아요. 수십조 수백조짜리 다 돈이다 보니까 얼큰이는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에요. 네. 내 돈이 중요하지 네. 국가의 미래 애들의 미래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저희 채널은 또 부동산 채널이니까 네네. 또 2024 머니 트렌드 이 책에 다뤘던 좀 약간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뭐 저도 많이 하지만 네이버에 맛집하고 뭐 이렇게 카페 검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렇죠. 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뭐 그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뭔지. 지금의 맛집은 입만 만족스러운 맛집이 아니고 눈까지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사진이 잘 나와야 되고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 같은 데를 반복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갔는데 그걸 인스타에 똑같은 집을 10번 갔다고 10번 올 수가 없잖아요. 네. 새로운 맛집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맛집이 히트해서 되게 잘 되면 옛날에는 되게 잘 되는 맛집은 뭐 30년, 50년 더 가죠. 100년 네. 더 가고 지금은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 맛집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이미 소진된 거죠. 그들은 새로운 걸 찾으러 딴 데로 가겠죠. 우리나라가 2000년 이전에 핫플레이스는 아주 가끔씩 나왔어요. 일제강점기 때 명동 네. 뭐 서울역
이런 데가 제일 핫플레이스였고 7, 80년대로 가자면 강남역, 신촌 이런 데가 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네가 나오죠. 네. 성수동 옆에 뚝섬부터 한 바퀴 돌면 옥수부터 광화문 쪽에는 삼청동 지나서 그 옆으로 가회동, 계동 네. 계속 이어져. 그 밑으로 하면 익선동, 뭐 을지로 이런 동네들이 대부분 다 2000년 이후에 다 새로운 동네에서 가치를 만들어낸 동네들이거든요. 네. 그럼 왜 2000년 이전까지는 한번 만들어지면 몇십 년 우려먹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어떤 건 한 5년 있으면 금방 뭐 본전 다 빠지는 데도 있고 좀 길다고 해봤자 한 10년, 15년 이렇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빨라지느냐. 우리가 시각적인 자꾸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가진 않아요. 물론 돈도 많고 이러면 반복적으로 가도 되죠. 10번 가도 한 번만 올리고 9번 안 올려도 돼요. 좋아하는 집이면.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은 갈 때마다 찍어서 올려야지 이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 자기 투자에 대한 비용으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동네도 새로운 동네, 새로운 맛집 계속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책에서 보시면 제가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지도가 왜 중요한 건가 하면 사람들은 동네 이름만 듣잖아요. 키워드를. 그러면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동네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의 핫플레이스는 핫플레이스 옆에 생겨요. 그 다음은 그 옆에 생기고요. 금방금방금방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점점. 금방으로 옮겨가는 것도 모든 동네가 그런 게 아니고 구도심만 그래요. 모든 도시는 시작은 구도심에서 시작하죠. 네. 서울이면 뭐 광화문 일대가 가장 메인이었죠. 아주 옛날에는. 네. 이 거점을 두고 신도심이 만들어진 거죠. 강남이라는 쪽. 네. 신도심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런데 구도심은 어때요? 예전 그대로 있죠. 네. 왜냐하면 광화문 쪽엔 궁궐이 많잖아요. 청와대도 있고 궁궐도 있고 다 개발 제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네. 마음대로 뭐 막 못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한옥도 있고 오래된 낡은 건물 빌딩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골목길에 살고 막 그렇게 살 때는 유리 건물 빌딩 보면 멋진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 이거 다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고개만 돌리면 다 유리 건물 이제는 이게 촌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낡은 옛날 건물을 형태를 두고 이걸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더 멋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앞서 중고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새 거는 돈만 내면 살 수 있지만 중고는 몇십 년 된 거는 돈 있으면 못 사는 거 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올드카가 이제 더 특이해지고 그쵸. 멋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도심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구도심에 개발 제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냐. 이미 다 아파트 단지 돼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런 제도 덕분에 우리는 다행히 그 동네를 살린 거예요. 그 동네를 지금 다시 뭐 키우는데 지도를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동네들이 다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뜬금없는 동네는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뜬금없다 싶으면 포기하시고 네.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도 아 기존 동네에서 멀다 포기하시고 왜냐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를 갈 때 가령 청담동을 왔어요. 네. 청담동을 왔는데 성수동 가기가 좋아요. 다리만 건너면 네. 돼요. 구는 달라도 다리만 건너면 바로 코앞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를 갈 때 그 동네에 가서 인접하는 걸 한 바퀴 돌아봐요. 성수동 왔다가 갑자기 영등포 가진 않아요. 아, 그렇게는 어렵죠. 성수동 왔다 거기서 움직일 거면 청담, 압구정, 가로수까지는 갈 수 있고 아니면 성수대 뚝섬 가거나 그 위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금방에서 움직여요. 만약에 삼청동을 왔다 그러면 가회동, 계동, 원서동까지 돌 수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저기 뭐 도곡동 가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핫플레이스가 인접근에 만들어진 이유가 한번 가면 우리는 주르륵 깨야 돼요. 옆 동네까지. 그래서 어떤 동네 뜨는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 비어있는 곳을 계속 주목해야 돼요. 개발이 동시다발로 확 여러 동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도 되고 같은 동네 내에서도 덜 된 게 있고 원래는 여기가 맹지 같은 거에서 구석이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옆 동네가 뜨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 맹지가 갑자기 괜찮은 동네가 되는 것도 있고 광화문 쪽은 송현동. 송현동은 개인이 접근 못해요. 거기는 애초부터. 네. 송현동이 계속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 송현동 땅에 이건희 뭐 미술관이 들어설 텐데 네. 그러면 그 땅은 못 건드려도 그 땅 주변의 네. 영역들. 그전까지는 거기가 굉장히 높은 펜스로 가로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접근에 있던 건물들은 바로 앞에 그냥 꽉 막힌 거였는데 갑자기 확 트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멋진 미술관과 넓은 정원이 있는 앞뷰가 생긴 거예요. 네. 거기가 송현. 송현 바로 옆이 가회. 가회 옆이 계동. 계동 옆이 원서. 원서 옆이 서술라. 서술라가 종묘를 둘러싸고 있는 동네거든요. 대부분 다 개발 못한 동네들이에요. 이런 동네가 지금 최근 5년 새 계속 뜨고 있고 아직도 거기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부동산의 관점으로도 이런 동네를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부동산보다도 그런 동네에서 뭔가 창업해보고 싶어. 이것도 이왕이면 네. 유동인구가 많고 뜨겁게 관심 있는 동네에서 창업할 때 기회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골목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뭔가 오밀조밀한 곳들이 그런 핫플레이스가 되기에는 더 좋은. 그렇죠. 왜냐 오밀조밀하면 한 번 가서 여러 개를 훑기가 좋아요. 네. 차 타고 막 이동 몇 군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가는 데만 가니까. 그쵸. 그런 데는 오히려 이제 걸어 다니면서 여기가 이런 데가 있네 하면서 또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데들이 또 오히려 뜨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뜬 동네들이 주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책에서 거점이 광화문 거점, 압구정 청담 거점, 이태원 용산 거점 이렇게 거점을 몇 개 만들어놨, 홍대 거점 네 개 큰 거점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네 개 큰 거점에서만 핫플레이스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거점 바깥에 있는 거는 뭔가 시작되어도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중에 내가 광화문 거점에서 조금 벗어난 게 신당동이 있어요. 신당동이 최근 2, 3년 좀 뜨겁거든요. 네. 힙당동 막 그러는데 네네. 올해는 안 갈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인접권의 확장성이 너무 부족해요. 확장성이 되면 그 동네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 동네 연결돼서 뭔가 계속 나올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카페나 레스토랑 많은 것 갖고는 안 돼. 오래 못 가요. 오래 갈 동네들은 문화 거점이 꼭 있어요. 뭔가가 하나 또 그 사람을 미술관을 비롯해서 일반 개인들이 쉽게 못 차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규모가 큰 네. 것들. 그런 게 많이 있는 동네가 광화문 거점이에요. 그리고 성수동 거점이고 네. 뭐 홍대도 조금 그런 게 있고 이런 거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카페나 식당만 있는 거는 거기서 한 바퀴 돌아서 먹을 거 다 먹으면 안 가요 그 동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동네들은 빨리 꺼져요. 뭔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뭔가 꾸준히 갈 수 있는 뭔가 그런 문화 콘텐츠 꼭 네, 필요해요.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도 20, 30대 보통 새로운 핫플레이스에 가장 반응하는 사람들은 20, 30대예요. 20, 30대가 취향에 눈을 떠고 취향의 중심에 예술, 문화, 미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과 연결된 게 올드머니예요. 이런 흐름에서 테니스가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트렌드는. 네, 네. 그래서 이런 고리를 파헤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어느 동네에서 뭘 파는 게 더 좋을 거고 어느 동네에 내가 아닌 이미 큰 자본들이 거기에다가 뭘 차려놨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서 뭐 미술관을 차리건 거기에서 뭔가 테니스 관련된 팝업을 차리고 이걸 보고 그와 연계되는 쪽으로 물건을 갖고 가야 되는 건 거지 뜬금없이 자기가 주인공도 아닌데 거기서 자기 소신대로 뭘 만든다.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애가 지금 어린이 신문 보는데 그 네. 어린이 신문 보면은 아마 한 7일 중에 한 4, 5일 정도가 계속 그 지구온난화 얘기가 막 계속 나오거든요. 앞으로 지구가 너무 아파요. 맨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기후변화 더웠다가 막 네. 지금 장마가 아니라 이제는 우기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계속 뭔가 날씨도 바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어떤 기회랄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빌 게이츠가 2015년에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라고 투자 펀드를 만든 게 있는데 이게 클린테크에 투자하는 거예요. 클린테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이에요. 네. 세상은 기술이 살려요. 기후위기 기술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던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누리는 네. 삶을 사는 거 다 사는데 에너지 효율을 확 높이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쓰고 있는데 2015년에 만든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에어컨 회사예요. 블루 프론티어라는 에어컨 회사를 2, 3년 전인가 투자했는데 네. 왜 그러냐. 이 회사의 에어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보다는 80% 이상 적어요. 현재 전 세계 에어컨이 20억 대 조금 넘을 건데요. 네. 지금 이 온난화 추세로 보자면 2050년까지 한 56억 대쯤 될 거라고 봐요. 한 30억 대 이상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네. 그 회사가 만드는 에어컨이 그 답을 찾아내면 전 세계 에어컨 시장의 판도가 바뀌겠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빌 게이츠는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에어컨이 나오면 아마 일부 국가에선 법을 바꿀 거예요. 얼마 이상의 에어컨은 가동 금지 하겠죠. 네. 이런 거. 네. 네. 왜냐 자동차도 내연기관 판매 금지 하는 것처럼 이런 영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에어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영역들은 대부분 아주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기술과 제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미처 몰라서 그런 건 거지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건 아주 옛날 법이에요. 근데 이 제도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유럽에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 자체를 못 팔아요. 프랑스 파리는 2024년부터 디젤차 못 다녀요 도심에서. 2028년인가부터는 휘발유도 못 다녀요. 강제조항이에요 다. 네네.
그리고 LA 이런 데는 이제 차 중에서도 뭐 스쿨버스라든가 이런 뭐 택배나 이런 차들은 다 전기로 바꿔야지 좀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캘리포니아는 트럭도 네. 대형 트럭 지금 강제 조항이 나와서 의무로 바꿔야 돼요. 트럭도 이제 순차적으로 향후에 몇 년간 계속 바꿔야 돼요. 네. 그럼 당연히 시장이 다 바뀌겠죠. 시장이 바뀌면 사람들의 행동이 따라가야 될 거고 돈이 따라가겠죠.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트럭 바꾸는 조항이 나오니까 제일 먼저 아주 똑똑한 애가 뭘 벌렸냐면 전기차인데 대형 트럭이면 집 앞에 주차 못하겠죠. 아니 내가 낮에 운행했는데 밤에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크니까 집 앞에는 안 되고 네. 주차장이 따로 필요해요.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충전되는 주차장. 네. 그것도 트럭이. 트럭이 이러니까 충전돼요. 발 빠른 놈이 이미 도심 외곽 쪽에다가 그런 땅을 구해가지고 대형 전기차 트럭 충전하고 밤새 케어해주고 고장난 거 이거 해주는 사업을 벌써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업은 보조금도 나와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작년에 시행한 거기에 자동차 사면 우리나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있어요. 전기차. 거기에 어떤 보조금도 있냐. 인덕션 보조금도 있어요.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을 사면 보조금 있어요. 네. 뉴욕에서 올봄에 나왔던 법 중에 하나가 2026년부터인가 해서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를 설치 못하게 만들어요. 탄소 배출되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인덕션으로 네. 다 넘어가는 네. 거예요. 법 때문에 가스레인지 장사 망하고 인덕션 장사 흥하겠죠. 네. 그러면 그 법 제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지를 잘 알아채면 투자 기회가 바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서 트렌드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과 예산이에요. 아니 정부가 600조가 넘는 돈을 쓰는데 한 네. 푼도 아니고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시장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건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트렌드 분석할 때 보통 정부 예산도 바라보고 남의 나라 특히나 우리보다 영향력이 좀 더 있는 나라들이 법 제도가 최근에 뭐가 바뀐지를 다 봐요. 그거에 따라서 쟤는 글러먹은 사업이고 쟤는 비전이 더 있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의 상당수가 기후와 관련된 쪽에서 대부분 제도가 바뀌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위기 얘기하거나 탄소감축 얘기하면 아 이거 환경이란 말이 들어가면 야 이거 하면 좋잖아 정도만 끝나죠. 좋잖아 얘기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요. 이걸 내야 떼돈 벌잖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나 선진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돈을 벌 건가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기술로 보자면 클린테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기업들이. 근데 그걸 거기에 접근하지 않은 뭐 사람들은 야 저거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좋은 평가받고 좋은 기업이나 착한 기업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야죠. 이미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가는 건데. 그리고 ESG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아젠다를 또 멍청한 사람들은 야 이거 하면 환경이 좋잖아. 환경단체가 만든 아젠다가 아니고요. 사회단체가 만든 아젠다가 아니에요. 금융자본이 만든 아젠다예요. 금융자본이 왜 만들겠어요. 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도 아직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걸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앞서 미국과 유럽이 그 아젠다의 중심이에요. 그들이 왜 거기에 자꾸 돈을 쓰느냐. 이거 나중에 다 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고 먼저 돈을 써서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일반 에너지보다 96% 나라는 비슷하거나 싸요. 그런데 우리는 네. 4% 들어간 나라예요. 아, 우린 더 비싸요. 재생이 더 비싸요. 네네.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다들. 아리백 같은 거 하는 것도 재생에너지를 써야지 그걸 낮출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게 더 싸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은 안 되죠. 그게 안 싼데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볼 거냐. 그 기업들이 볼 거예요. 왜냐 유럽이나 미국이 탄소 국경세 같은 세금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으면 관세를 더 내야 돼요. 네네.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애초에. 정부가 그런 돈을 써서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투자해 놓는 이유는 결국은 멀리 보자면 국내 기업을 살리고 보호하는 장치들이에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걸 유럽이나 미국이 이런 탄소 국경세 같은 제도를 왜 그들이 먼저 도입하느냐. 일종의 사다리를 그들은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타자 못 들어오게 걷어차기 위해서라도 장벽을 쌓고 돈을 매기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시아 국가입니다. 네. 왜 미국과 유럽이 무서운 건가 하면 그들은 금융을 잡고 있잖아요. 네. 금융을 잡고 있죠. 기술도 잡고 있죠. 기술 중에서 제일 무서운 기술이 반도체죠.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 키는 미국이 쥐고 있고 그 키에 연결되어 있는 건 뭐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이렇게 있고 뭐 한국 대만은 거기에 하나의 플레이어 중에 하나죠. 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못 깨요. 이게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들이에요. 첨단 기술하고
환경 이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아마 수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제어가 많이 될 거죠. 그래서 그 영역 자체가 돈 되는 산업이에요 다. 네. 기후자가 붙고 환경자가 붙으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구도에서 좀 나름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인가요? 이게 이런 전자레인지나 자동차 같은 카테고리 한 개가 아니고 이게 네. 수만 개예요. 이런 카테고리가. 네. 수만 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전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제도의 기준은 몇십 년 전, 백 년 전 거라면 최근에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 바꾼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장사는 이제까지는 잘 됐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못하는 장사도 꽤 많이 나올 거고 네. 건축에 대한 것부터 제도가 다 바뀌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업한다 그러면 그건 웃기는 거죠. 이제는 진짜 뭔가 그 어떤 데들은 정말 잘 되고 어떤 데들은 이제 또 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갈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엎어질 수 있고 그리고 원래 판이 바뀔 때가 좋은 게 이런 뉴페이스들이 굉장히 좋아요. 판이 안 바뀌면 뉴페이스들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자가 계속 해먹으니까 지금 판이 바뀔 때라서 미국에서 지금 기후 쪽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10년, 20년 지나서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글로벌 뭐 구글, 애플부터 얘들이 네. 한 20년, 30년 전으로 가면 그냥 핏땡이 같은 애들도 있고 아예 없던 애들도 네. 있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들이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 쪽에서 그런 핏덩이 같은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뭐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딱 판이 바뀔 때 원래 다 이런 그쵸. 대기업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뭐 영웅은 원래 난세에 나오듯이 그쵸. 한 번씩 이렇게 판이 바뀌는 게 이게 기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판이 기후가 가장 중요한 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죽을 거라서. 죽을 거라서 전 세계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잖아요 아직도. 네. 뭐 온도 뭐 별로 못 느끼고 에어컨 열심히 틀면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선 식량 파동으로 먼저 느낄 거고. 아, 식량. 식량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곡물 가격도 오르고 네. 뭐 수산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곡물이 떨어지면 고기들이 사려고 곡물 먹잖아요. 고기값이 나중에 뭐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자들의 삶에 영향 안 받아요. 네. 대부분 기후 걱정들을 놀랍게도 오히려 부자들은 더 걱정하고 타격 없고 돈 많은 부자들은 걱정하고 네. 타격 받을 사람들이 둔감한 거예요.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자 한 이유는 어떤 배경에서 뭐 10년 전, 30년 전 그때부터 이어왔던 흐름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매년 머리가 리셋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작년에 살던 사람이 내년도 살아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흐름이나 사회 관계, 법제도 이런 것들은 갑자기 리셋되는 게 전혀 없어요. 흐름에 따라가니까 네. 당연히 이걸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해야지 답을 찾는 건 거지 이걸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니까 하는 건 거고 네. 근데 아, 이렇게는 못하겠고 어디서 트렌드를 팔아먹어야 되겠으니 어디서 신기한 거 반짝인 걸 다 갖고 와서 트렌드라고 우기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좀 트렌드를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트렌드를 좀 접근하려고 할 때 조금 그래도 뭐 어떤 첫 걸음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령 연말이면 시중에 트렌드 책들 많이 나오죠. 네. 적어도 10개는 골라요. 10개 보다 보면 알아요. 뭐가 잘 쓰여지고 네. 뭐가 엉터리인지 알아요. 좁혀나가는 거예요. 네. 자기 코드에 맞는 것도 좁혀나가야 될 거고 네. 트렌드 전문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좁혀나가야 될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좁혀서 아, 이 관점 트렌드를 해석해 주는 게 아, 요거는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 책을 딱 쥐고 전년도도 벗어요 책을. 아까 제가 트렌드가 몇 년씩 간다고 했잖아요. 네. 2020년 3년 트렌드라고 해서 4년에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어져 가는 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년도를 끄집어놓고 이걸 차근히 봐요. 아,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트렌드 책은 그 얘기를 꼭 해줘요. 2024년에 어떤 얘기를 하면 네. 아, 이 얘기는 사실은 3년 전에 어떤 트렌드가 더 성장해서 된 거야. 이거 얘기해줘요. 하긴 이게 한 해 갑자기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한 해 갑자기 툭 튀어나온 탕후루 같은 거는 트렌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갑자기 왜 나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신문에서 야 이거 좋다 그러면 빠질 때잖아요. 보통. 네.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거 트렌드라고 느꼈잖아요. 본인이 느꼈다 끝물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느껴 본인이 마치 트렌드 세터냐 오해하고 네. 탕후루 야 사업해야지
쫄딱 망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원인과 결과를 앞뒤 과정 뭐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이슈가 5년 전에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지 미국은 어떤지 일본은 어떤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는지 이걸 다 해석해서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똑같은 이슈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답을 찾는 건 거지 무슨 점쟁이처럼 아 이거야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대부분 사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트렌드 체크를 받아들일 때 외우지 말고요 우선. 외워도 쓸데없으니까 트렌드 체크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다가 어 이거 궁금해 재밌어. 대부분 이게 느껴질 때는 어떨 때냐. 내가 평소에 관심 가졌거나 내가 한 일과 조금 연결될 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겠죠. 완전 무관하면 모를 거니까. 네. 딱 그렇게 느껴지는 그 대목을 찾아가지고 깊게 봐요. 어, 이 트렌드가 있으면 이걸 만약에 내 일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트렌드를 소비하는 거예요. 트렌드는 외워가지고는 쓸데없고 실험하는 거예요. 계속 트렌드 키워드를.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그렇죠. 이걸 만약에 어, 나는 못하겠다. 누가 대신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한테 돈 많이 주면 돼요. 왜냐면 대기업들은 제가 해주고 있거든요. 돈 되게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없으니 우리는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습을 해야죠. 왜냐하면 네. 모든 분야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의 분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분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 공부를 연말에 책 한 권 보는 걸로 끝낸다는 건 돈 벌기 싫다는 얘기인 거죠. 하긴 그것도 맞습니다. 트렌드는 수시로 나와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불러서 계속 물어보거나 확인을 하는데 오히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벌린다면서 이런 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어디서 신문에서 들은 거 몇 개 갖고 뛰어들면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김용섭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어떤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면서요. 저도 이만 소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